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유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4월 8일 월요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파이널샷으로 이렇게 신유정 아나운서와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작을 출발으로 여러분의 오후 2시부터 4시 매일 마감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다만 오늘 우리 정신은 사실 뭐 생각보다 그리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정 씨는 오늘 시장의 시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정말 오늘 우리 양시장 예상보다 좀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하셔야 될 이슈들은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 오늘 시장 안에서도 삼성전자 반도체를 담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네, 역시 우리 시장을 이야기할 때 반도체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원자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의 시기에 대한 불명확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 시기가 왜 불명확하게 현재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꺾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여러분들 골든크로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강세 시그널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골든크로스의 시그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간의 브렌트유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기 이평선,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현재 돌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금과 은의 가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에서는요, 금과 은선물 가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우리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 기업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이 구리의 가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14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정학적 갈등에 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다시 한번 구리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는 예상보다 뜨거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정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중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견조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가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약간 주춤한 만큼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포인트들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신유정 아나운서는 현재 반도체 업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예상보다 더 이슈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가 했죠. 이 공개된 대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일 주가는 1%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이다. 그리고 매크로적인 요소로 인해서 시장의 긴장감이 좀 고조된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조금 더 주목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열어보니 오늘 삼성전자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힘차게 흘러가면서 오늘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이렇게 8만 6천 선을 좀 다시 안정적으로 도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승세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전자를 기대해도 되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기도 앞서서 지금 11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전망도 보이고 있죠. 지금 한계 증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 10만 원 그 위를 갈 것이다 라는 전망치를 이렇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과 함께 반도체 시장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보다 더 단단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KDI에서 수출 관련된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출치가 오늘도 이렇게 이번 달도 흐름이 좋다,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의 기대감을 조금 더 투영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수출을 좀 해석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른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상승세를 반도체의 덕으로 좀 돌리는 듯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단단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추세라면 정말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힘을 실어서 반도체 봄이 올
수 있을지, 지난주 금요일 어닝 서프라이즈가 턴어라운드의 기점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오늘 시장 안에서도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그리고 반도체 모두 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포인트들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특히나 오늘 저희가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홍춘욱 대표와 함께 전반적인 증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파이널샷 저희 한번 출발해볼까요?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